반갑습니다. 이제 467번. 야,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시계 대입. 우리가 문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입법이죠, 우리 친구들. 이 시계 대입의 포인트를 좀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어 곡생공식의 변형도 좀 알아두면 연산이 더 수월하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알면 좀 시간을 단축할 거야. 보겠습니다. 아, 분필. 분필. 죄송합니다. 복수수 Z는 A 플러스 BI네. 오, 주어졌다. Z가 A 플러스 BI. 어,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I. 근데 A, B는 0이 아니래. 0이 아닌 실수. 그럼 Z가 0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이 A는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이라는 거. 근데 문제 조건에서 I 곱하기 Z가 Z바일 때 돼. 그럼 우리는 대입하자, 우리 친구들. I 곱하기, 그렇죠? Z가 A 플러스 BI. Z바는 허수 부분 부호바인데 A 마이너스 BI.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AI죠. 그렇죠? 그 다음에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가 되지. A 마이너스 BI. 그럼 복소수 상등에 대해서 실수분 실수끼리. 즉, A가 마이너스 B와 같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B와 같다는 거야.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그렇지. B는 마이너스 A와 같다. 이건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좀 문자를 줄이자. 오케이? 그럼 Z가 A 플러스 BI인데, 오케이? B 대신 마이너스 A를 넣자. 오케이? 그럼 Z가 A 마이너스 AI죠. 그럼 Z바는 실수 부분의 허수, 네, 죄송합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니까 A 플러스 AI로 우리가 놔두자. 그 문자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죠. 뭐에 의해서? 시계 대입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수월하게 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Z 플러스 Z 바. 그럼 계산해볼까? Z를 우리는 그렇지. A 마이너스 AI로 놔두게. 대입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Z 바는 A 플러스 AI. 그럼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그렇죠? 2A죠? 허수 부분은 사라지네. 오케이. 그럼 대입법을 통해서 A가 마이너스 B잖아. 그럼 이 2A는 마이너스 2B하고 똑같은 거지. A 부분이 마이너스 B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B다. 맞습니다. 기억. 오케이. 이렇게 연산은 스피드하게.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죄송합니다. I 곱하기 Z바는 그렇지. 마이너스 Z하고 같은지 물었어. 그럼 Z바는 우리는 A 플러스 AI죠. A 플러스 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네. 그러면 여기서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AI가 되겠다.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여기 하면 마이너스 A고 여기는 AI. 그렇죠? 마이너스 A 플러스 AI. 실수 부분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네요. 그럼 맞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오, 리듬감 있게 하고 있어요. 리듬감 있게 삼바. 재미없죠? 기억 니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칠까? 여러분의 인생도 동그라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Z분의 Z바. 그 다음에 플러스 Z바분의 Z가 0인지 묻고자 했어. 어머나 세상에 분수의 덧셈 뺄셈 초사때 통분해서. 오케이? 뭐 기본이지. Z 곱하기 Z바는 분모 분자의 그렇지 Z바를 곱하고 Z바의 제곱. 분모 분자의 Z를 곱하고 Z의 제곱이 0인지 묻고자 했네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 이거 보이지 않아? 고1 거 생각하자. 뭐 중3 것도 맞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 아니에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곡생공식 변형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 오케이.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Z 곱하기 Z바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A제곱 빨리 하자. 플러스 A제곱이죠. 그렇죠. 그래. A 적을게. A 마이너스 A. 오케이. A 플러스 A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죠. 두 수의 합. 이것을 이렇게 고치게. 그러면 이것은 적을게요. Z 플러스 Z바의 제곱의 마이너스 2 Z, Z바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럼 두 수의 합이 지금 2A잖아요. 그렇죠? 2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수의 곱. 그러면 얼마니 우리 친구들? A제곱이고 플러스 A제곱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2A제곱.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 해줘야 돼? A 마이너스 AI, A 플러스 AI, A 터프 정도 하면 그렇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잖아. 그렇지?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창피하다. 지울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것도 a 제곱, 여기도 a 제곱. 그렇죠. 2a, 여기 a 제곱, 여기도 a 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어머나, 4a 제곱, 4a 제곱이니까 분자가 0이네. 그렇지. a가 0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분자가 0이야. 그럼 이 값은 0이 되지. 이게 디귿은 선생님 방법도 해도 되고, 여러분이 z바를 a 플러스 ai의 제곱 전개하고, z를 a-ai로 전개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켤레 관계는 두 수의 곱, 두 수의 합이 빨리 나오잖아. 그렇죠. 이제 이 방법도 좀 생각하라는 거.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가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스피드하게 풀어주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 왜? 모의고사, 즉 수능은 시간 싸움이잖아. 그렇지. 특히 내신은 더 시간 싸움이죠. 오케이. 그래서 복소수가 나오면 켤레 관계에서는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곡생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좀 스피드하게 연산하라는 거. 하나의 팁입니다. 예.